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준이 됩니다. 그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이쪽도 이제 거래량이 800만 주 이상 쭉 터지면서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추세가 꺾이고 둔화되는 흐름까지 그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수많은 캔들의 패턴이 나와요. 최근의 기준에서는 이제 상승장 확인형, 또 상승 잉태 확인형, 거래만 이제 나머지 조금만 실려주면 상당한 추세 강화를 연출할 수 있는 종목이다. 외국인 그 기관 순매수 기준이 7월 28일 날 1,240만 주예요. 7월 28일 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7월 달에 차트의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요때 당시에 이제 저런 그 기준점 설정, 캔들 기준점 설정, 그리고 3월 26일부터 9월 13일, 1200만 주때 매수해서 300만 주 이상 매수, 또 밑에 손바뀜이 꽤 많이 됐어요. 매수 평균 단가는요, 2만 1000원 수준. 그렇게 된다면, 주력 창구가 어디인지 CLS, 뭐 JP모건 이런 쪽 확인해 가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충분한 하반기 절대적인 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종목 업종군이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매직 계산기에서 이제 살아나 있죠? 주봉의 기준에 매직 계산기에서 살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시그널은 이미 살아 있고 캔들의 범위도 일단은 살아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래간만에 거래 수반하고 아주 기가 막힌 그 매수 신호 잡아놓고 거래량 수반하고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오는 구간에 매직 시그널까지 매수까지. 자, 그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종목별로의 수익률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수익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능동적으로. 어떻게? 혼자서 매매가 어렵다 하시면 당연히 함께 움직이셔야죠.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합류하셔서 기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